메이커 탐구생활 전기전자편 핑커패드 서킷.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전자부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부품을 연결해서 회로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어? 그런데 부품이 없어서 만들 수 없다고요? 실수로 망가져서 새로 사야 한다고요? 틴커캐드 서킷을 이용하면 그런 걱정 없이 컴퓨터로 마음껏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틴커캐드를 검색해서 틴커캐드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주세요.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가 있다면 이 화면에서 구글로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내가 만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나오니 먼저 아래로 이동해서 한국어로 바꾸어 줍시다. 3D 디자인은 다한쌤과 함께하고 그 아래에 있는 서킷을 선택해 줍니다. 위쪽에 새 회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는 서킷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가운데가 회로를 만드는 작업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부품 메뉴에서 원하는 부품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잡아 끌어 가져옵니다. 부품 메뉴에서 부품을 클릭한 후 작업 화면에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모든 부품은 주변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부품을 돌리려면 돌리고 싶은 부품을 클릭한 뒤에 왼쪽 위에 회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 번 누르면 계속 돌아갑니다. 부품을 없애려면 버릴 부품을 클릭한 뒤에 회전 버튼 옆에 쓰레기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눌러요. 부품을 클릭하면 이름과 특징을 바꿀 수 있습니다. LED는 색을, 막대 저항은 저항값을 바꿀 수 있군요. 화면은 마우스 휠을 위로 하면 작게, 아래로 하면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품끼리는 클릭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의 한 다리를 클릭한 뒤 저항의 한쪽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바로 전선을 만드는 것이죠. 다른 부품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전선을 없애려면 그 전선을 클릭한 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이제 회로를 작동시켜 볼까요?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회로가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로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부품을 움직일 수 없어요. 회로를 바꾸고 싶으면 위에 시뮬레이션 중지 버튼을 누르고 회로를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부품을 삭제할 수는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품 메뉴를 자세히 볼까요? 구성 요소 기본으로 되어 있죠? 아래로 마우스 휠을 내리면 다른 부품도 볼 수 있어요. 어? 그런데 뭐가 어떤 부품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위에 구성 요소 선택 버튼 옆에 줄무늬 모양의 설명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부품마다 이름과 역할을 알 수 있어요. 구성 요소 선택 버튼을 누르고 기본 아래에 모두를 누르면 더 다양한 부품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부품의 이름을 직접 검색할 수도 있어요. 회로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긴 영어 이름을 클릭하고 원하는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회로 전체에서 어떤 부품을 몇 개 썼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프로필 사진 옆에 구성요소 목록 버튼을 누르면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회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두이노를 쓴다면 회로를 작동시킬 코드를 적을 수도 있어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회로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로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팅커캐드 로고를 누르니 다시 대시보드로 나왔습니다. 우와! 우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회로가 생겼네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